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제 방송 중에 그 코팩을 좀 써보기 위해서 오늘 그냥 내친 김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얼굴 그 세안을 하는 거를 좀 미리 좀 찍어달라고 해요. 코팩 하기 전에 좀 한번 좀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 방송 준비 그 세안 과정을 한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뭐 사실 그냥 비누하고 그냥 클렌징 오일만 써가지고 그냥 얼굴 그 세안하고요. 자, 그러면 저는 얼굴 씻는 거 보여드렸으니까 좀 나머지 부분 마저 씻고 그 방송 화면에서 그 코팩을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들어봤고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이거를 한번 제가 처음 써봐요. 그 올리브영 가면 판매하는 건데 그 바로 빅팩토리에서 나온 그 3단 돼지코팩. 돼지코팩이 이게 3단계가 있대요. 그 3단계 돼지코팩. 아, 물론 이거 1단 정도 팔아요. 근데 제가 올리브영에 가보니까 1단용은 그 한 단계로만 그 그러니까 중간에 그 피지 뽑는 단계 있잖아요. 그 피지 뽑는 단계로만 그 10개가 있어요. 그 1단짜리는 그 중간 단계인 그 피지 뽑는 단계만 그 코들은 피지 뽑는 것만 그 10단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원가가 그 8,900원? 네, 이게, 어서오세요. 그래서 8,900원짜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 3단 돼지코팩은, 그, 총 3단계의 과정이 있어요. 총 3단계의 과정. 모공 열어주고, 그리고 피지 뽑아주고, 그리고 모공 닫아주는 그런 과정까지 총 3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7,900원인가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번 그 돼지코팩은요, 사실 제가 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낮에, 그, 이제 한나님이 좀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그, 이제 자료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 뭐냐. 어차피 한나님이 그 야외 방송 하고 계셔가지고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 갖다 드리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몇몇 팬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그 이거를 3단 돼지코팩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가 그 어떻게 이거를 받게 되었는지 그 한나님의 그 마당에 가서 그 다시 보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비는 그 다시 보기 연구자장이죠. 파비는 다시 보기 연구자장이니까 그 한나님의 그 마당에 가서 다시 보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밀프트리 3단 돼지코페 한번, 네, 제가 열어볼게요. 열어봐서 이제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팩 모음이 있어요. 팩 모음이 있는데 여기 3단 돼지코팩 1단은 그냥 그 뽑아주는 건데 여기 3단은요 불려주고 뽑아주고 진정시키자 이런 3단 구호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뭔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군대에서 그 군대 수송부 가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있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불려주고 뽑아주고 진정시키자. 단계별 관리. 그래서 그총 3세트가 있어요. 총 3세트를 제가 한번 이렇게 총 3세트예요. 이렇게 1단계 피지를 불려주고 2단계 피지만 쏙 뽑아주고 그리고 3단계 산뜻하게 모공 진정 이그 가운데 그 돼지코팩 돼지가 막땀 흘리면서 피지를 막 뽑고 있죠. 자 이거 그 뒷면 설명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1단계 피지를 불려주고 아 이거 루스택시 구이가 좀 약간 그 초점을 약간 잡는데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하나 보여주고 제가 하나를 읽을게요. 그냥 AHA, BHA 성분과 적절한 온열감으로 피지를 불려줘 피지 제거를 준비하는 시트. 세안 후 1단계 시트를 코에 부착하고 5분 후 떼어내세요. 부착 시간을 늘릴수록 모공 속에 쌓인 피지가 더욱 부드러워져 피지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2단계 피지만 쏙 뽑아주고 연꽃 추출물과 마취연 추출물로 자극은 줄이고 피지는 깨끗하게 제거하는 시트. 코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묻힌 후 마른 손으로 2단계 시트를 코에 눌러 붙여주세요. 시트 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0분 후 시트가 완전히 건조되면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떼어내세요. 일주일에 1, 2회씩 꾸준히 사용하면 피지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2단계 시트를 붙이기 전 스팀 타월 등으로 5분간 코를 따뜻하게 해주면 피지 제거에 탁월합니다. 그리고 3단계 릴렉싱 시트. 녹차 성분과 알로에 추출물로 모공을 진정시켜 산뜻하게 마무리하는 시트. 3단계 시트를 코에 부착하고 5분 후 떼어내세요. 남은 에센스는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미리 냉장고에 보관 후 차갑게 사용하면 피부 진정에 더욱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컨텐츠 진행 시간 문제로 미리 씻고 왔기 때문에 자, 이 소프닝 시트를 한번 그 피지를 불려주는 거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자막을 살짝 미리 조금만 더 밑으로 내릴게요. 자, 제 얼굴을 좀더 앞으로 이렇게 자, 내밀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 얼굴 평소에 보면, 몰라, 제가 약간 그 피부가 좀 지성이라 여기가 좀 약간 막 반짝반짝 막 윤기가 날 거예요. 여기에 피지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 비포예요. 비포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아, 왜 여기다 놓지? 키보드를 어디다 좀 올려놔야 되는데. 1단계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오, 안에 물기가 있어요.
일단은 저는 얼굴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코에 부착하고 5분 후에 떼어내세요. 근데 이거는 부착 시간은 더 길어도 좋아요. 부착은 더 길게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있고요. 여기 보면 아래가 좀더 뾰족하죠? 이게 위아래, 위위아래. 자, 한번 저는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이게 맞지? 응. 이렇게 단단하게 붙여갈게요. 단단하게 이렇게 붙이고 이 코볼도 한 여기까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어요. 좀잘 눌러주세요. 여기 이렇게 잘그 코틈으로 잘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도록 하세요. 잘 눌러주시고 여기를 계속 나 근데 왜 계속 가운데 손가락만 쓰지? 제가 이게 안경을 안 쓰니까 각도가 잘안 보여요. 다들 막 안경 벗은 사진이 막 좋다고 하는데 아니 인스타그램에 제가 언제 한번 자리에 누워가지고 안경 벗은 사진을 한번 올렸어요. 벗은 사진을 올렸더니 아는 누나가 승훈아 너 그냥 안경 벗고 다녀. 그래서 내가 근데 아 누나 안경 안 쓰고 다니지? 누나 원래 눈 원래 좋았지? 해가지고 아 근데 나몇분 전에 붙였었지? 잠깐만요. 나 몰라? 어차피 오래 붙이면 나 좋아. 그냥 시간은 안 쓸게요. 몇 시에 붙였는지는 제가 자막을 쓰지 않도록 하겠어요. 다만 한 최소 5분은 해야 된다는 거, 최소 5분은 해야 되고 더 길수록 좋다는 거. 왜 튕겼니? 참 튕겼네요. 튕겼다가 돌아왔으니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뜻으로 알고 한번 여기 손좀 대보고 좀더 할까요? 더 하면 좋다는데 부착 시간을 늘릴수록 모공 속에 쌓인 피지가 더 부드러워진대요. 그래서 전좀더 하도록 할게요. 좀더 할게요. 근데 저 이러고 있는데 뭐냐 뭔가 코가 막힌 것 같은 목소리는 아니죠? 에보키님 어서 오시고요. 참 하필이면 딱그 컨텐츠 하고 있을 때그 한번 방이 튕기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실 이거 올리브영 가면 살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선물 받은 김에 체험하는 거예요. 맞아요, 한나님한테. 한나님한테 백범 김구 선생 관련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좀 드릴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선릉 정릉에서 뭐냐 야외 방송을 하신다길래 그래서 그때 같이 산림욕하고 그리고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받아서 일단 지금 뭐냐 이제 한 이거 5분 넘었거든요. 1단계 이거 1단계 피지 불려주기 이거 5분 끝나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떼볼게요.
조금 약간 그 뜨거운 그 느낌이 있거든요. 잠깐 안경 벗고. 왜요? 왜 실제로 웃어? 자, 여기 한번 떼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뗄게요. 자, 이거 1단계는요, 그 피지 불려주는 거예요. 그 피지 불려서 나중에 그, 여기, 뭐, 뽑히기 쉽게 하려고. 근데 아마 여기 상어는 잘안 보일 거예요. 코펴갈 때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돼지코펴기라고, 그, 이름 붙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옆방인가요? 아니, 그, 일단은, 그, 이거 받은 김에 한번 그 체험해 본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2단계. 이제 본격적인 단계예요. 피지만 쏙 뽑아주는 거.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이거는요, 그, 코에 따뜻한 물을 충분히 묻힌 다음에, 그, 원래 하면 효과적이래요. 그, 아, 이거, 옆방이라고요? 그, 원래 이 코를, 그 스팀 타월로 5분간 따뜻하게 해주면 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데, 저는 일단 뜨거운 물로 씻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과정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어요. 네, 2단계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 이게 3단 코팩이 있고요. 1단 코팩이 있어요. 근데 1단 코팩은요, 딱 이거 2단계 과정만 그 묶어서 판매하는 거예요. 2단계 과정만 그 10개를 그 판매를 하는 그게 있고요. 이거는 아, 이거는 되게 그 건조하네.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뭔가 물기가 있거나 그렇진 않아. 그래서 이 3단 코팩은 3세트가 있고요. 1단 코팩은 이거 뽑는 걸로만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뽑는 걸로만 10개가 있는 게더 비싸고요. 자, 이제 여기를 그 비닐이 덮여있는데 이거를 그 떼내고 붙여야 되네요. 아, 나 이거 이런 거 떼내는 거잘 못하는데. 막 이런 거잘못 떼거든요, 제가.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왜안 떼죠? 어디 한쪽이라도 좀잘 떼줘야 내가 뭘 하지. 손톱 낀 여자분이야 되는데 여친 부르세요. 여친이 저 6년 전에 실연당했어요. 6년 전에 실연당했어. 왜막 슬퍼지지? 네, 실화예요. 아, 이거 어디서 떼는 것 좀, 그러니까 어디가 좀 약간 볼록하게 나와서 좀뗄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씨, 안 벗겨져. 이렇게 하면 떼지나? 파이팅! 올해 2월에 헤어져서 정말 괴롭게 살고 있는데 힘을 얻고. 아니, 그래가지고, 저, 이따가 이거 팩, 그, 붙이고,
붙이는 거 성공하면 좀안 그래도 오늘 생각나는 게좀 있어서 얘기할게요. 약간 이거 뭔가 붙어서 뗄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떼지네.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진짜 이거 아 미치겠다 이거 맞았어 이러고 붙이는 거였어. 잠깐만. 이거 물 묻히고 붙이는 거네요.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요 코, 코 볼까지 쫙글다 붙여가지고 나 여태 뭐한 거니? 정면으로 보고 할게요. 몰라, 모양 안 맞아도. 여기가 좀 올라갔는데, 아, 늘어나서 그런가, 이쪽에? 에이, 이게, 물 묻히고 붙이는 거였어. 와, 나 여태 뭐한 거니? 자, 여기도 다시. 자, 이제 이러고 10분 있어야 돼요. 10분 동안 우리 뭔 얘기 할까? 10분 다 돼가지고. 자, 시트가 완전히 건조되었으니, 뭐,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떼어내세요 하는데요. 사관이 입각해서요? 저는 그런 건 딱히 없는데. 전 진짜 중립이에요. 자, 여기 그, 충격적인 내용을 주장할 건 아닌데, 자,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저는, 이게 10분이 지났으니 한번, 떼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갈게요. 뗄때 이게, 옆방이라고? 뭔가 떼진 게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좀,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렇게 잘된건 아닌데, 제가 처음에 여기 손 엄청 묻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잘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뭐, 어떤 때는 잘안 됐는데, 또 어떤 때는 또잘 떼졌다? 한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막그 볼록볼록한 거뭐 이런 거는, 피지? 그냥 그 피지 그냥 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자세히 보면 검은 거 있죠? 여기 막 검은 거. 여기 막 검은 거. 그게 약간 요 코에 박혀 있는 코에 박혀 있던 막 약간 그 피지 더하기 그요 이쪽에 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잠깐, 일부러 술까지 들어갔어. 머시즈박 견디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와, 이게 여기 이렇게 붙어서 뽑히는구나. 털이 뽑혔어. 아, 근데, 여러분, 여기 이거 자세히 보면, 나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뽑혔다? 저는 진짜 여기, 근데 뭔가 느낌이 좀 찜찜하긴 한데, 진짜 저는 막 그게 뽑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뽑힌다? 자, 이거 그거예요. 선물 받은 거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제 3단계. 릴렉싱 시트. 이거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시트를 코에 부착하고, 남은 에센스는 손으로 두드려 흡수시켜주세요. 피부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니 조금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해요. 예, 진정은요, 여기 코가,
이거는 그냥 양면으로 붙어 있는 거라서 그냥 끈적끈적해요. 이건 그냥 끈적끈적해서 그냥 붙이면 될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그냥 붙는 대로 쫙 붙여서 여기에 이렇게 좀 올리고 이렇게 이제 시간 좀 많이 지나가지고 다시 안경 벗고 아, 이건 어차피 뭐냐, 모공 닫아주는 거니까. 보통에 우리가 하는 그 수분팩 있잖아요. 그 수분 진정하는 팩이, 이거 3단계예요. 그게 3단계예요. 그 3단계하고 느낌이 같아. 자, 이로써 저는 오늘 이거 미팩토리에서 나온 3단 돼지코패 한번 처음 체험을 해봤는데요. 아, 진짜. 그러니까, 제 코가, 그러니까 제 코의 느낌은 딱히 모르겠어요. 제코 느낌은 딱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제가 이따가 이렇게 거울 보면, 저는 여기 이런데, 여기 모공하고 벌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피지가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피지가 그렇게 많이 안 뽑히네? 자, 피부 관리를 그렇게 뭔가 돈을 엄청 들여서 하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진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무슨, 제 피부 자랑하는 컨텐츠가 돼버렸어. 코팩 체험하면서 피부 자랑하기. 어쨌든, 저는 이거를 뽑았었고요. 이제 남는 거는 그냥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 될 때, 그냥 한 번씩, 그냥 해보는 걸로. 할게요.